좋은 거는 퇴근 길에 그 동선 안에 H마트가 있어가지고 퇴근 후 장을 보고 오는 게 조금 더 수월해졌다는 거랑, 그리고 버스 단계가 하나 없어져가지고 훨씬 시간이 좀 컨트롤러블 해진 거. 아, 또 하나 있네요. 짐이 이제 집에 지하에 있거든요. 그래서 운동을 좀 주기적으로 하게 됐다. 제가 집 찾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짐이 있냐 여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, 여기는 엄청 괜찮은 짐이 있다는 거. 그래서 운동을 좀 잘 하게 됐다는 게 제 삶의 큰 변화입니다. 날씨가 너무 좋아요. 하늘도 예쁘고. 사실 작년에는 뉴욕에 처음 와가지고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랴, 그리고 그 서머 프라이데이즈를 위해서 평일에는 1시간씩 더 메이크업으로 근무를 추가로 했었어요, 하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또 근무 더 하랴, 굉장히 대고역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그리고 통근도 더 길었고 되게 힘들었다고 기억을 하는데,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서머 프라이데이즈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여기에 많이 적응하기도 했고, 진짜 진정으로 서머 프라이데이를 잘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 퇴근하는 길에 마트 들러서 장을 보고 왔어요. 빨리 밥 먹고 운동 갈 거예요. 비가 조금 와가지고 지금 좀 흐린데, 이제 저는 교회 가려고 준비 마쳤습니다.
인스타그램 좀 올리고 유튜브도 좀 올리고 요즘은 이제 세포라 나우 컨텐츠를 거의 매주 올리고 있어서 세포라에 가는 또 재미 원래도 좋아하지만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. 보고가 있는 날이어서 잘 준비가 되었겠죠? 오늘은 이제 보고 잘 하는 게 목표입니다. 다녀올게요. 얼굴이 많이 부었네. 어제 저녁에 회식 있어가지고 소고기와 냉면을 엄청 맛있게 먹고 좀 부은 것 같아요. 지금 집에서 컴퓨터를 켰고요. 머리가 엄청 많이 길었어요. 머리 진짜 약간 산발? 그래서 오전 근무 마치고 미용실 잠깐 들러서 염색도 좀 하고 그리고 이 귀신 같은 머리도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해요. 좀. 기적거렸더니 시간이 좀 늦었네요. 아이고, 머리도 제대로 못 말렸어. 이번주는 완전 페레나이스로 90도 이상 올라가는 엄청 더운 날씨예요. 더위를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.